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과거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어쨌든 경질론, 경질해야 된다, 한 6대 4 정도로 경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민심의 향방도 사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다소 사그러드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책임이 장관만의 책임이냐? 정권 전체가 지난 국정조사에서 봤듯이 국정조사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책임론을 넘어서서 이것은 정권의 책임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조금 여기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지난 국정조사에서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이 유가족들의 울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이때도 가장 중심에 선 거는 유가족의 의문과 울분이었어요. 이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장관 탄핵이 단순한 법리 행위가 아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번 그 장관 탄핵은 단순한 국회의 법리 판단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대리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탄핵이 안 된다면 저는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장관이 사퇴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앞으로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유가족들의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그 권상도 의원 그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판결 이거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법감정하고 사법부의 이 법리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크다라는 게또한번 느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측면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여권 내에서도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